유튜브 지금도 구독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떵게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네네 치킨 오랜만에 먹는데 이제 네네 치킨 사왔고요. 이제 양념 치킨, 크리미한 치킨, 스노잉 치킨, 그리고 후라이드 아우. 그리고 이제 치즈볼 두 개 준비했고요. 이제 이거는 처음 먹어봐요. 네네 추러스. 추러스 네네 치킨에 파는 이제 추러스. 네 아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자취한테 금수저 먹방이라고. 이 네. 정도면 진짜 금수저라 생각하고. 네. 이거 하나 먹어볼까? 일단 한 번도 뭐 맛보지 않은 내내 추러스를 한 번씩 안 먹어본 것부터. 엄청 이게 다섯 개 3,000원이더라고 이게. 아, 다섯 개 3,000원. 이게 딱 3,000원이지. 이거구나. 괜찮죠. 와 리얼상도 각인데 이거. 소리가 소리 너무 좋아요. 마음이 되게 바삭바삭해요. 맛있다 이거. 소리 엄청 좋은데? 진짜 추러스 맛이 나네요. 그냥 딱 추러스예요. 네. 살짝 좀 더 바삭한? 치무가 일단 이 가운데 크리미한 치킨이 크리미한 소스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한 개를 딱 부어줘요 여러분들. 일부러 두 개씩 해주시는구나. 혹시 부족할까봐 어떻게 넣을까? 형 부먹 하면 되죠 이거? 형 시원하게 그냥 부먹 해줘도 된다. 가겠죠 이렇게. 어차피 프라이드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아 일단 프라이드 닭다리 부먹까? 닭다리도 먹어. 이거 한 두 개 넣으면 되나? 한 개 넣으면 하나 넣다가 좀 더 부족하면 후라이드. 아 나는 소금만 살짝 딱 묻혀가지고 또 후라이드는 알죠? 딱 후라이드는 소금만 살짝 묻혀가지고. 저 스노우 치즈. 스노우 치즈 예전에도 맛봤거든요. 와 근데 이거 치즈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우 대박. 어마어마해. 역시 후라이드는 소금에 살짝 먹어야 돼요. 주말이 한 개 고맙습니다. 아 저는 닭다리부터 먹는 스타일입니다. 네. 엄청 짭조름하고 그렇게 막 간이 그렇게 많이 매기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임 치킨 맛있죠, 요새요. 총 네 가지예요. 순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뼈 좋아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살도 시키고 뼈도 시켰습니다. 와우. 그리고 양념. 양념은 와우. 양념. 저 여기 양념 소스가 네네 치킨 제일 맛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아 너무 잘 만들었어 양 소스가. 양념 최고지. 네네 치킨 하면 형이 항상 양념. 반반 먹는다. 진짜 치방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반대로 했네. 아 저 양념 이거 최고인데 완전. 젓가락은 반대로 했어. 일단 이렇게 먹자. 양념 진짜 맛있어요. 네네 치킨 양념. 아직 페리카노를 안 먹어본 것 같아, 양념을. 빵. 아토몬 50개 고맙습니다. 50점 또. 아토몬 50개 고마워요. 그리고, 이 가운데 크리미형인데, 여러분들. 양파랑 이렇게 올려가지고 원래 같이 먹는 거예요, 치킨을. 이렇게.
장모지 안 먹냐고요. 장모지 여기 많지 않습니까? 여기 뭐. 아, 우리 소신님 팬감 1도 하기 기염이 땅께 고맙습니다. 소신님이 1도 하기 기염이 고맙습니다. 양은 20살도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어째. 아닌가, 비슷한가? 아, 20살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양 많이 준다. 맛있어. 아, 치코바도 아직 안 먹었어요. 예. 이게, 느끼하면서. 한때 스노이는 진짜 인기 많았던 거 알아요? 스노이 한때 인기 많았지. 네네치킨에서. 근데 네네치킨 하면 항상 옥수수콘이 생각나. 예전에 아이스크림도 좋다, 맞죠? 네네치킨 요새는 좀 그런 거 안 챙기는데. 예전에는 막 진짜, 와. 양념치킨, 막 아이스크림 주거리 썼는데. 지금은 이제 좀 없네요. 후라이드의 소스. 저희는 쿠폰을 자주 먹죠. 왜냐면은 한 번 시켜 먹을 때 맛있게 먹다 보니까 금방 모아버려요. 스노우치킨 맛있어. 바삭해가지고 나 이게 그때는 혼자 치킨 한 마리 먹어요. 반 마리. 어, 진짜 맛있다. 스노이 진짜 맛있네. 혜정이 치킨 엄청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저 치킨을요 하루에 한 번씩 먹는 날도 많았어요. 치킨 너무 좋아가지고 치킨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 적도 있고. 진짜로 치킨 때문에 아르바이트 했어요. 여기 젓갈 반대로 쓰고 있어요. 아, 젓갈 잘못 돼가지고. 치즈밥 먹어달라고. 아, 치즈밥 이게 아니 치즈가 이렇게. 근데 저 치즈버거보다 거기께 맛있어요. 거기 뭐지? 니를쌈도 그때 거기 찍었던 데가 진짜 맛있던데. 아, 천천히 꼭 씹어 먹죠. 저희가 치킨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옛날 치킨 알아요? 여덟 마리. 유튜브 보시면 있어요. 아, BHC 거기 치즈. 와, 거기 짱이에요. 저기 치즈볼 거기 진짜 맛있었어요. 아, 처갓집에 차 떨어졌대요. 처갓집 저 양념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나도 안 먹어. 리뷰가 별로 안 달려있어서 처갓집은 많이 안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있다네요. 네, 8마리 먹었어요.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후라이드는 역시 맛소금. 잘 읽고 있는데 어디서 어그를 들어. 어? 귀엽네. 예. 뼈를 안 걸러내는데 뼈를 찾고 있었어요. 왜 뼈가 안 나오지 했네. 나 같이 씹은 줄 알았거든.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매운 치킨 뭐예요? 진짜 매운 치킨이 뭔지? 볼케노? 아니면 쇼킹? 쇼킹이 형 좀 맵더라. 나 쇼킹이 좀 매웠어. 볼케노는 그냥 그렇게 맵지 않던데요? 그냥 먹을만 한 정도? 쇼킹은 너무 진해. 핫 쇼킹이 맵다고 많이 듣네.
네네가 네네 치킨 핫초킨 있더라고. 와. 그거 시켰으면 큰일 났다. 형 저번에 그것 때문에 일주일 고생했어 화장실에서. 진짜 너무 맛있어. 매운 치킨이랑 매운 떡볶이랑 해가 비교할 거면 난 진짜 떡볶이보다 치킨이 더 매운 것 같아. 치킨에 소스가 뭉쳐 있어가지고. 그게 그랬어 쇼핑이. 와 소스가 너무 뭉쳐 있어가지고 저 그때 눈물을 흘렸잖아요. 원래 잘 안 우는데. 떡볶이 중에 제가 진짜 몇 개 먹었던 게 그거 같아요. 그 신전 떡볶이. 그 제일 매운맛. 와 그거 진짜 엄청 맵더라고. 엄청 고소하다 여러분들. 그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쇼핑 하시다가 했잖아요. 캡사이시 소스 부어서 먹는데요. 젓가락을 닦아야겠다. 물티슈로 닦아야겠다. 아 양념 한번 먹어볼까요? 저도 양념 한번 더 먹어봐야겠다. 앞으로도 매운 치킨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신메뉴 나온 것처럼 계속. 그렇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껍질 되게 두꺼워요. 이 껍질 많은 게 되게 맛있는 거예요. 살보다. 치킨 중에 제일 맛없게 먹었던 게 저는 그거였어요. 그 뭐고 색깔 알록달록 해가지고 그 뭐지 그? 색깔 알록달록 해가지고 그 맛이 이름 뭐였죠? 그게? 까먹었네. 스노든? 아 스노든 그거 와 그 역사 속에 남는 치킨이었어 진짜. 평생 남을 거야 내 입속에서는. 그런 치킨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거 난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 그 스노든은 아 저도 미각을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그건 진짜 최악의 치킨. 그게 제 역대였어요. 코코넛도 코코넛인데 코코넛은 먹을 수는 있어요 맛있게. 맞죠. 신호등은 진짜 와 아, 레전드 찍었지. 나는 굴지근을 먹방 유명하신 분들도 그거 먹고 나서는 어? 안 드셨다고 하잖아요. 아 신호등 진짜 와 대박이었어 대박 진짜. 솔직히 궁금해서 시켜 먹어봤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자기는 이게 진짜 얼마나 솔직히 치킨 그 까짓 건 얼마나 맛없길래 하면서 시켜 드신 분도 있어요. 이제 먹방을 보고 나서 이제 안 드신 분 많겠지 그 속에서. 나 진짜 궁금해가지고. 아 저희는 유명하지 않죠. 아 양파 너무 많이 심었나요? 맞네. 네네 중에 어떤 게 맛있어요? 솔직히 딱 일단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스노우 치즈 너무 좋아요. 치즈 맛이. 스노우 치즈는 제일 맛있고요. 그다음 뭐 양념 치킨. 이 두 개는 이길 수가 없죠. 아 유튜브로만 보다가 생방송 보니까 좀 색다르워요. 아 저 혓바닥 깨물어 혓바닥 아프네. 아 진짜 바삭바삭하다. 내일 줄게요. 이거 좀 더 뿌릴게요. 약간 완전 부먹처럼. 좀 더. 약간 뻑뻑하니까 맞죠? 치킨 중에 뭐가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치킨 중에 저는 그게 숯불도 맛있었고요. 호시 간장 진짜 저는 좀 괜찮았어요. 호시 좋지.
호시 간장을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교촌치킨 좋아했어요. 허니콤보나 그런 거. 저는 교촌. 그렇죠. 교촌이 원조지. 덩키님 잘생기셨다고 하면 댓글 읽어준 게 맞나요? 갑자기 그런 게 나왔지? 댓글에? 너가 계속 어? 잘생겼다 읽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응? 오늘 댓글에도 그렇게 적혀있던데. 덩키님은 잘생겼다고만 하면 읽어주시던데요. 누가 그러지 그거 대체? 저를 닮아야 읽어줍니다. 에? 저를 저를 닮았다는 그게 비유가 뭐 제 얼굴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나이가 25살인데 어 막 친구들한테 내 얼굴 너무 너무 노안처럼 느낀다 그런 분들. 제가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진짜 방송 나이를 막 속이고 싶은 막 서른 후반까지 그러니까 그때 믿더라고 봐봐. 나이를 막 25살이라 하면 안 믿더라고요 처음에. 그때는 방송 시작한 지 23이었으니까 내 친구들도 형 아니냐고 물어보더라. 아, 나 정말. 이게 뭔가 갑자기 이게 좀 한때는 고등학교 때만 해도 꽃보다 남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똥주표 같은 똥주표라고 들릴 정도로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는 진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좀 많이 이게 좀 힘들었나 봐요 제가 좀 군대에서. 유준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유준이 이렇게 고마워요. 저록상 보여달라고. 저 진짜 바가지 머리 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했던 잘 먹는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아, 잘 먹는 모습 보기 좋다고 5천 후원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최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쪼아님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쪼아 스노우칭 가까이 보여줄까요? 이렇게 오이씨 또라이님 또 많은 후원. 아 오늘도 잘생겼다 똥개떡님.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저희도 근데 화장실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저희도 두 개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화장실. 아 화장실 두 개 했으면 좋죠. 자, 키 2cm 더 작아요. 제 땅이 2cm 더 커요. 네. 아, 우리 집 3개인데, 와. 와. 그 화장실 3개면 몇 평이에요? 한 100평 되지 않나? 한 100평 되나? 꿈에도 그린 거다. 아우, 속이 있는 한 개 핑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똥끼님 개똥님 치킨에 소리 안 내고 한번 먹어주라고. 지혜님 이렇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와. 치킨에 소리를 안 내고 먹을 수가 있나요? 아 치킨에? 어우 그 완전 힘들겠는데 완전. 아 60평이 3개예요? 와 진짜 부럽다. 와 진짜 저도 부럽다. 하루만 자고 싶다 그 집에서. 아 역시 닭이 진짜 맛있네요.
아,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치킨 술 안 내고. 어떻게? 보여줄게. 술 안 내고. 10은? 아, 치킨 안 날 수가 없어. 10년 차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 이게. 나 물티슈 줄 수 있나? 다 맛있어요, 근데. 네. 이게 좀 헷갈린다. 뼈라는 게 큰슬픈이니까 접시 놓은 거 순서로 알고 그냥 씹었다가 뼈를 나오네. 형도 그랬어. 치킨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치킨은 흐름을 끊기면 안 돼요, 절대. 뼈를 잡고 있어야 돼, 계속 원래. 계속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게 그냥 마구마구 넣어줘야 돼, 이거. 스노잉, 양념, 크리미언, 프라이드. 이렇게 제일 맛있어요. 가격은 78,000원 나왔습니다. 아, 지인은 이렇게 고맙습니다. 지인은 또 이렇게 고마워요. 매유 하시는데, 치킨이 뿔잖아요. 아, 더 커지면 어떡해. 이득인가? 이거 좀, 까르보나라 소스랑 마찬가지예요, 살짝. 니글니글한 거. 크림 소스 맛. 약간 요거트 맛도 있고. 요거트 맛. 요거트 맛이 맞아요. 그 네 가지 중에 제일 맛있던 게, 스노우도 맛있지만, 저 이거 크림이요. 저 이런 느끼한 거 좋아해요. 원래 밥을 먹었는데도 또 배고픈 게 뭔지 알아요? 이제 뭔가 남이 먹고 싶으면 원래 항상 먹고 싶듯이 자기가 먹은지 까먹어요. 또 내 마일드가 후라이드예요. 다리 한번 먹어달라고 썬겠네요. 다리가 왜 안 보여지지? 내렸구나. 다리 몇 개 먹었어요 지금? 두 개? 다리 여러분들. 다리 여덟 개 있다. 짤좀 해가지고. 아, 치즈 하나 먹어볼까요? 소스를 안 찍어 먹어야 될까? 치즈 맛 좀 사라지네. 치즈볼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런 치킨은 이런 장소가 아니라 한강에서 먹고 싶다. 서울에서 맥주랑 치맥 그냥. 와, 그선도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원래. 정말 나중에는 진짜 서울 가서 한강에서 치킨 많이 준비해가지고 치맥 한번 딱 날리고 싶네요, 시원하게. 맥주가 없는 관계로 콜라라도 먹겠습니다. 똥수 오늘 올렸어요. 좀 괜찮아졌다고. 네. 나 제 동생입니다. 떵께. 와, 콜라. 이 시점에 딱 콜라 먹으면. 와.
소스도 하나 더 넣은 거 맞지 이거? 응. 좀 부족하다 소스가 이거. 소스가 좀 부족해. 뭔가? 똥끼님 맛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아, 맛 표현이요? 맛 표현을 좀 더. 그 요리랑 비동이 나오는 것 좀 해봐. 와우, 어메이징 판타스틱 베이비. 오, 굿. 와우. 와, 이거 완전 치킨이 살아남아가 닭이 돼가지고 입속에 살아남아 춤을 추고 있어 지금. 꼬꼬대 그냥. 꼬꼬대. 꼬꼬꼬. 와, 이 닭이 돼가지고 지금 입속에 춤을 추네요. 응? 오늘은 아이스크림 사진점에서 아이스크림 안 먹어본 거 사왔어요. 둘 다 대가리가 뭡니까? 머리라 해주시지. 저거 완전 센케네. 말 표현이. 대가리라 하며. 저 실제 보면 진짜 작아요. 나도 주먹만 하다는데 머리에. 참. 예의상이겠죠? 맞죠? 저는 얼굴은 작은데 어깨가 좁대요 친구가. 나 코 있어 있고 코야. 네. 한 통씩 있어요. 저도 좀 막 먹을 때 잘 안 마시거든 물을. 이렇게 고맙습니다. 애인이 이렇게 고마워요. 저는 뭔가 콜라랑 이게 음료수랑 같이 섭취하면 뭐 살이 막 두 배로 찐다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밥 먹을 때 그래요. 전 좀 그래서 항상 치얼스 마지막에 하는 거가 치얼스 그래 좀 마지막에 하는 부분도 있고 진짜 목 말라서 먹을 때도 있고 그냥 같이 섭취하면 뭔가 근데 그게 순살 뼈 와와 제대로 퍽퍽싸 내일 치킨 다 퍽퍽한 것 같아요 진짜로. 순간도 좀 퍽퍽해. 내일 치킨은 다른 치킨에 비해서 좀 더 퍽퍽한 것 같아. 이건 이제 물랑 같이. 아, 똥깨님 그 과자 이벤트 맞춤법 제도 쓰라고요? 저 아닙니다, 저 똥깨. 하나 똥깨라고 했네. 와, 이것도 퍽퍽한 살 좋아하시. 퍽퍽한 살 좋아하시는 분도 있나? 제 친구 중에 다리랑 날개시라는 게 있었어요. 막. 퍽퍽한 살을 찾는 애들. 진짜 막 퍽퍽한 살 좋아하시는 애들, 좋아분들은. 형도 원래 퍽퍽살이었다. 이게 소스에 찍어 먹어야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아, 좋아하시는 많구나. 퍽퍽한 살을. 진짜. 아, 또. 아, 맛있습니다.
네네볼이 뭔 무슨 맛이냐면요. 그 찹쌀 그거 있잖아요. 동그래가지고 그 안에 팥들을 또 거기에 팥 대신 치즈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신 분 많네요. 안녕하세요, 덩크요. 피부는 수색이 여러분들 좋긴 좋은데 하밀린이가 좀 더 좋아 보이게 한 되는 거예요. 그 연예인분들도 이제 화면에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면 같은 거랑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좋아 보이는 거지. 딸이 좀 많이 드시라 하는데 총 4개밖에 없어요. 2개 총 4개. 아 그렇네. 그냥 2개 먹었어요. 왜 하나 더 했어. 우리 9818님 한 개 고마워요. 한 개 고맙습니다. 저 뒤에가 시계였는데 자꾸 시계반을 가는데 그 좌우반전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조용히 바늘을 없애버렸습니다. 약간 무서웠죠. 이거는 이제 옥수수고. 아 근데 네네치킨이 진짜 여러분 순삭치고는 양이 많다. 양 많아 네네치킨이. 뼈보다 순삭치는 양이 많은 거 순삭이 더 많아. 순삭이요. 퍼포지아죠, 그런가, 살이죠. 이거랑 같이, 이거랑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같이. 다리살은 항상 말랑합니다. 몰라요. 와우 너무 좋아. 아무튼 10개 핑거 고맙습니다. 소금 싹 묻혀가지고 상하게 해가지고 후라이드. 나 양파 하나도 안 매워요. 네. 후라이드 역시 후라이드 바삭해야 됩니다. 아 그러게요. 아 근데 둘이 같이 먹을까. 양파를 좀 더 많이 시켜야겠네. 다음에는 양파 많이 부족하네요. 소스도 나는 엄청 많은 줄 알았거든. 소스 부족하다. 소스가 아 네네치킨 안 먹어봤어. 네네치킨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아 네네치킨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 78,000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즈볼이랑 추러스까지 막 이렇게 사니까 좀 더 남았어요. 지금 댓글이 어떻게 읽고 있냐면요, 제가 회전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지금 제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이제 눈에 띄는 분을 읽어줘요. 내가 읽었어도 재밌을 것 같아. 아하! 구통님이 100점 팬가이
아, 우리 턱님,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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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겠습니다. 잘 쓸게요. 얼굴색이 좀 살짝 빠져 보여요? 기분 좋네. 좀 더 먹어야겠어요, 그러면. 엄청 크네요. 어. 뭐, 아까 뭐라 했나? 어, 얼굴색이 좀 빠져 보이는데 해가지고. 그래? 좀 더 먹어야겠다고. 찰졌다는 소리만 지금 10번 들었다. 처음이에요, 처음. 너를 봐봐. 아, 그래요? 아, 처음 들은 거야? 어, 처음 듣는 거야. 살쪘다는 소리만 10번 들었어, 아까 보니까 내가 계속. 요새 솔직히 좀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네, 먹방 말고도. 저도 라면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여름 때는 항상 원래 밥맛이 없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밥맛이 돌아가지고 요새 좀 잘 먹고 있습니다. 저 코 성형 안 했어요. 어떻게 바로 해요? 네. 저는 뼈가 맛있을 때도 있고 순살 맛있을 때도 있는데 저는 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뜯는 게 있어가지고 뼈는 이제 덜 뜯어먹는 재미. 살짝 이거 계속 먹으니까 좀 짜네. 맛있어. 순홍이 그래서 먹으면 좀 짜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진짜 치킨, 아니 치킨이 아니라 집밥 이번에 좀 많이 먹었어요. 맞죠? 이번에 좀 많이 먹다가 이제 이거 먹는 거예요. 아, 요새 소스 특이하다. 와우, 느낌 있어. 느낌 있나? 아, 진짜 이제 콜라 먹어도 된 것 같아서. 콜라 좀 먹어요. 와. 에프 있죠. 아, 소금 없었나? 아, 소금 있었네. 아, 후라이드 소금을 찍어 먹어야 돼. 후라이드 그냥 먹으면 힘들다. 본방이야, 본방. 마지막 연애가 3년 전인가? 저 살면서 고백은 초등학교에 받았어요. 고백을, 첫 고백을. 고백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다고? 고백 받았다. 받았어? 초등학교. 아. 카톡으로. 남자친구 있냐고. 아, 여자친구 있냐고. 나도. 형도 유치원 때 많이 받았다. 뽀뽀도 받았다, 형은 나. 나 최근에 받았어, 최근에. 최근에 받았어. 아, 무 먹는 소리 좋아요? 전 어릴 때, 진짜, 버디버디에서 진짜, 여러분, 버디버디, 아시는 분 있나? 제가 진짜 버디버디에서는 막 긴장되더라고. 여자의 그 버디버디 신출할 때가 대학 그럴 때. 나 저 버디버디 진짜 저 사장 올릴 때 진짜 완전 그 하둘 시절 있었는데, 와, 저 그때 진짜 낭낀 시절이었는데. 그때 버디버디 많이 떴던 거 같아요, 연예인들.
막 진짜 아이유 싶은도 버디버디 이렇게 그치? 해가지고 하두리 시절 엄빈 그런 저도 진짜 한때는 진짜 전 버디버디에 좋은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남성분들만 아실 수 있는데 아, 좋은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저 버디버디 하고 페이스북 넘어갔어요. 네이트 안 했었죠 그때. 네이트가 이제 콜라 마실게요. 땀 많이 나네요. 콜라는 뭐니뭐니 해도 진짜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들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패시는 탄산이 너무 빨리 빠져요. 흰색이 양파예요. 양파 이제 크리미한 소스 얹은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 5월 5일이네요. 어린이날 우리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아 나 어린이 아닌가 나는? 아 저는 어른의 날이에요. 아 잠깐만요. 머리 올려야겠다. 와, 참 많이 하네. 나는 어린이날 때 진짜 제일 받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 닌텐도였어. 닌텐도가 그때 시대 때는 진짜 막 비쌌거든요. 그렇지. 제 아버지한테 사달라 했는데 어우 어림도 하지 말래요. 친척 동생 거 같이 했어요. 무슨 여자친구야 무슨 아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와 이거 진짜 퍼포한 살이 완전 다 퍼포해 그냥 아 순살이죠 좀 부드러운 살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다 퍼포하죠. 아니요, 저 원래 안 찐 체질인데 먹방하면서 찌게 됐어요. 비비큐가 가격 언제부터 올라요, 여러분들? 비비큐가 언제부터 올라요? 이미 올랐어요? 너 이미 안 오른 거 같지 아직? 스피드하게 올랐네. 너 아직 안 오른데? 다 올리면 다 올라 원래. 아 닭다리 막 팔쳐야 되던데 똑같이.
맛집 5회부터 올랐어요 지금. 가맹점에 따라 달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딱딱해서 조금씩 빼 먹어야지. 와. 그리고 진짜 거친 돌인데? 씹히지가 않는데, 이거? 와. 야, 이게 큰일이야. 수영이 얘기야. 내가 뭐야? 아, 우리 어때? 후식은 아이스크림 먹을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호빵했다, 이거. 치킨은 진짜, 이런 껍데기 같은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여기다가, 치즈 사이즈가 아닌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 오늘 두 분 다 피부톤이 좋아 보인다고 오랜만에 이제 수분 크림 좀 발랐습니다. 맛있어? 쫀득하면 튀김이 그냥 쫀득해가지고 튀김이 둘이서 네 마리를 다 먹어 너무 무식하게 먹는 거 아니냐고. 저 전에는 여덟 마리 먹었는데요. 네,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 먹다가 이제 네 마리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 네 마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상가에서 치맥 금지에 이제 술 못 먹게 돼 있다고. 아, 진짜요? 아, 상가에 술 못 먹어요? 아, 진짜요? 상가에서 맥주 먹는 게 꿈이었는데. 아, 너무 웃겨. 너 왜 이렇게 웃기지? 수염 왜 깎았어요? 수염 탈모 걸렸어요. 안 나더라고요. 아, 그냥 밀었어요. 저는 깔끔한 이미지고 좀 되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수염이 씨 먹었는데, 아우, 너무. 제가 옛날 영상 잘 안 봐요. 제 아버지도 놀려가지고 바로 자르라고. 수염은 진짜 차승원 씨 아
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죠? 차승호 형님께서 제일 잘 어울리셔요. 수염도 진짜 잘 올려서 안 먹어야 돼. 멋대로 길면 어우 진짜 전 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아니 형 아니야. 딱 있으면 약간 음? 느낌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진짜 떡게 미스라지 닮았다고. 미스라지 사라지는 순수들고 제일 맛있겠죠? 매 이렇게 먹으면 몇 년대 당뇨 걱정 안 되시나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신 거 저는 님이 걱정돼 저는. 뭐 늘 그런 걸로 또 걱정을 시킵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막 술 담배 엄청 해도 오래 사시는 분도 엄청 오래 살잖아요. 그거랑 뭐 좀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스노우 양념치킨 그 다음에 이제 크리미언 그 다음 후라이드 이거 맛있죠. 저는 살이 좀 쪘다 싶으면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딱 이렇게 먹고 한 번. 딱 한 번 먹는데 저녁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 정도 같이 먹습니다. 많이 저는 막 수염털을 그런 거 기르는 것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재해보고 싶은 거는 전장 한번 맞추고 싶어요. 남자라면 전장 한 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입고 싶네요, 좀 남아의 전장을. 수상. 수염이 계속 나오네. 치킨 땡길 때는 바로 그냥 시켜주세요, 여러분들. 떡기름 날개 개떡류 드시라고 먹드시려고 너무 착하다고. 아, 저 그런 생각 아예 안 했는데. 그냥 먹어요. 아, 그런 게 또 보였습니까? 아. 아, 이런 내 이미지가 너무 아우 너무 좋게 보이네 점점. 아, 형 날개 먹어. 나 형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냥. 날개가 있긴 있나요? 아무리 봐도 날개가 아니에요.
진짜 퍼포가 진짜 뼈 있는 것보다 내가 더 퍼포해 여기야. 아 우리 지은이 여기 고마워요. 아 지은이 여기 고맙습니다. 렌즈가 약간 퍽퍽살이라서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원래 한 입에 막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퍽퍽해서 한 입에 먹으면은 오래 걸리거든요 먹는 게. 먹기 힘들 것보다는 요렇게 먹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 짠돈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제 모니터를 보면 아 우리 MI님이 와 기분 상해셨으면 죄송합니다. 병원 가서 이, 말하면서 매일 통분 당뇨 환자를 매년 늘다 보니 걱정돼서 물어본 거거든요. 매년 한두 번째 정기 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요. 나 건강 잘 받고 있어가지고. 아, 난 뭔가, 난 그런 것 줄 알았어. 난 나를 놀리나? 어? 아까 계속 이렇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 아, 근데 그런 게 아니었으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지 않냐. 뭐, 혹시 막, 그러더라고요, 다들. 아, 뭐고. 아프리카 별풍 한 터져도 맨날 켰어요, 아프리카는. 예? 아프리카는 그냥 무조건 막 별풍 받으라 킨 게 아니라, 무조건 킨 거야, 그냥 무조건. 매너치즈요. 덩어리 한번 먹이고. 아니에요. 별풍이랑 꼭 후원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꼭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네. 뭐 주면은 감사하지만요. 막 꼭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프리카도 그런 말 많다고. 돈 수출해 버리니까 이게. 저희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 막 별풍이랑 막 후원 때문에 이렇게. 돈 수출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 더 많이 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때문에 양쪽에 시청자를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좀 봐주시라.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팬분들 밖에 안 보거든요. 유튜브 밖에.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자기 댓글 안 읽는 거야 그거는. 줄었어. 기다리시는 것 같으니까 줄었어요. 뭐 제가 먹겠습니다. 아 모두 다 올려 고맙습니다. 아니요. 먹다가 음식 맛없으면 안 먹죠. 네. 소리 진짜 좋다. 맞죠? 맛은 딱 줄러스예요. 저희는 항상 치우고 자죠. 뿔은 자고 있어요 지금 별이랑.
소매 이뻐요. 그래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아프리카 방송하는데 이렇게 꾸준히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꾸준히 와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죠. 아, 이렇게 평가 받습니다. 감사해요. 콜라 시원하게 꿀꺽꿀꺽 먹고 싶어요. 아니, 진짜 수익 공유할 데 없죠. 네. 공개는 원래 안 해요, 여러분. 그 직업 삼아, 이게. 공개는. 아니, 아버지랑 같이 안 살아요, 여러분들. 이게,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뻑뻑한 사이다 보니까 이게 뭐 못 먹고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뻑뻑해요. 말도 안 되게. 몇 번, 저 먹방하다 혀 씹은 적 있어요. 지금 혓바닥 씹어가지고, 너무 세게 씹어가지고 지금 다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베어서 먹는 거예요. 혓바닥 너무 세게 물어가지고, 빵꾸 났어요, 빵꾸. 이태리는, 여기가 저희 집이 아니어가지고, 아, 우리 집 아니어도 못 바꾸지. 딱 이게 나 이쁘지 않나? 난 딱 이게 이쁜데 간편하고 약간 남들? 전시회 같잖아요. 미술 전시회 같은 느낌. 저희가 딱 이렇게 있고. 그것도 벤바는 아직 생각 못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벌써부터 그런 큰 기대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막 기대하면 그렇지. 벌써부터 내가 너무 기대하면 어휴.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데 이게 시작할수록 좀 퍽퍽해요. 네. 오늘 디저트 아이스크림 먹어. 떡깨 했던 먹방 중에 최고라고. 아, 그렇게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와, 고마워요. 치자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치자 싶어요. 이제 이제 그분의 해줬잖아. 누구지 그 FS 그 이제 닮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이슬 닦으라고? 닦아줘 그러면 내가 닦을게. 내가 닦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
두병 쓰게 전화 신의 안 쓰고 그리고 100만 잘 참 됐을 거라고. 와 고맙습니다. 저희는 진짜 방송하면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게 몸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땀기 상기도 막 찍는다 찍는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직 잘 제대로 못 찍고 있잖아요. 덩키 삼기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음만큼은 제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게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여러분들 덩키 시키까지 완벽히 찍으면 진짜 완벽했어. 진짜 그건 완벽했는데 진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몸이 이게 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게 전 찍힌 거가 처음에 네 개 주기 많을 줄 알았거든요. 적네 엄청. 찍힌 분은 원래 항상 부족해서 정상이다. 저 아버지 날 때 하루 쉬어요 여러분들. 네. 어버이날 때 하루 쉬죠? 어버이날 때 그때 그 외식 하려고요 밖에 가서. 뷔페로 가요. 뷔페로 가요. 평소에 괜찮은데 있다 해서 그냥 뷔페에서 오랜만에 좀 많이 먹어요. 양파가 좀 아쉬워. 이거 양파가 구워먹는 진짜 한번 해드릴게 나중에. 네. 저희 그냥 용돈 드릴 것 같아요 어버이날에. 원래 한 옷이나 좀 사드릴까 아니면 뭐 할래 했는데 용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용돈. 아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후식 그거 먹어요 아이스크림. 나중에 운동하고 이제 메뉴 같은 거 찾고 리얼사운드 낮에도 좀 할 게 있죠 여러분들. 저희는 뭐 돈을 잘 안 쓰니까 어차피 뭐 친구만 다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저는 따로 뭐 안 쓴 게 없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용돈 정도는 이제 막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 지금 둘 다 막 술을 좋아했으면 막 형 오늘도 술 마시면 해야 돼 하면 돈 막 깨지고 그럴 텐데 이게 저 돈 안 써요. 저거 한 달에 쓰는 돈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그 과자 같은 거 한두 개 사 먹은 거 나가는 게 없어요. 덩키 얼굴 터지겠다 하시는데 저는 이게 얼굴이 귀여운데요? 내가 봤을 때 나는 너무 마른 것보다 그래도 포도포도하면 귀여워요 내 얼굴이. 살도 빼고 해야죠. 에.
잘 먹었습니다. 아, 혓바닥. 아. 조심해. 또 깨물었어. 아. 그랬더니 처음에 너무 마르셨는데 먹방 하시면서 살도 붙으시고 건강해 보이셔서 좋다고. 그죠? 그때는 너무 말라가지고. 그렇죠. 그때가 아마 60kg였을 거예요. 지금 한 67 정도일 거예요. 한 7kg 쪘을 걸? 그죠? 후식 아이스크림 있어요. 아이스크림. 저 손발 다 작아요. 손도 작아요. 발도 255. 아, 혓바닥 깨물어. 아파 죽겠네. 아, 원래 혓바닥 한번 깨물면 또 깨물잖아요. 맞죠? 아니요, 전 눈썹 정리를, 눈썹을 염색해가지고, 눈썹 염색만 돼 있는 거예요. 판타스틱 했어요.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 끝.